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 생태숲에 지금 오빠네 집에 있다가 이제야 집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까 그 시간에라 지금까지 병아리 사진 찍고 야채 사진 찍고, 아이고 이렇게 바쁩니다. 저희 집에가 건물이 한 5m 건물인데요. 계단이 없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를 한 번도 구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드디어 내일 천국의 계단을 만든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대형님을 많이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5m를 사다리 제일 긴 걸로 놓고 올라가 보려고 그랬는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사다리가 휘청휘청 걸려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용감한 저도 순간적으로 아 여기서 떨어지면 내 인생이 끝나겠지 하며 중간에서 내렸답니다.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몸을 사렸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건축을 하는데 누나 어차피 사다리 계단을 놓을 바에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놓읍시다. 저 사실 맥주 한 캔 먹었거든요. 오빠 집과 저희 집은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고 지금 나오는 길에서 바로 저희 마을 진입로인데 경찰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아마 뭘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맥주 한 캔으로 또 불어도 나옵니까? 그거는 먹은 지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너무 놀랬습니다. 진짜 몸주 걸렸다가는 이제 완전히 제 발목이 잡히면 진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양수리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어머 너무 놀래라. 여러분 항상 음주 운전은 하지 마십시오. 짧은 거리에서 음주가 걸린다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가 마을 진입로인데 여기서 걸렸다면 끝내줘. 아, 가슴이 철렁. 어미닭이 두 마리 되는데 그 까만 어미닭에 새끼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 노란 닭은 병아리 한 마리도 못 챙기고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어제는 오빠가 한 마리는 그러면 엄마를 하고 한 마리는 병아리 알을 품도록 알을 갖다 이렇게 오빠가 한 곳에 다 모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노란 닭이 다시 알을 뺏어서 다섯 개를 어떻게 뺏어가지고 또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분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다른 그 암탉들은 새끼가 나면 병아리만 막, 병아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병아리 그 챙기느라 어미닭이나 병아리만 따라다니고, 그러면 알은 자동으로 품지 못해서 알은 전부 다, 깨어나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꿈직하게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보니까 알을 욕심을 내고. 근데 막 서로 이렇게 막 짓밟고 알을 뺏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아까 보니까 우리도 물론 사진 좀 찍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미닭이 두 마리니까 자꾸 서로 알 뺏고, 또 병아리도 막 서로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알이 막 반 깨어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찍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애기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병아리가 다 깨어나고 어미다가 같이 놀 때 이제 찍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 자연인 오빠는 맨날 먹이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도 쫓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장딱이 옆에서 막 꼭꼭대고 막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일꾼들 식사를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 계단에 그 공구리를 일단 그 기둥을 세우는데 필요한 돌하고 시멘트를 집 앞에다 잔뜩 갖다 놨다고 그러고, 이제 개나리가 다 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 우리 집 개나리 비만 완전 장관인데. 내일 아침에 찍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하늘빛도 별로 안 예쁘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사진 찍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체력이 고갈이 될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아주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우와, 여기 개나리 보이십니까? 진짜 완전히 환상입니다, 환상. 내일 아침에 보면 너무 멋있겠다. 아, 돌하고 시멘트하고 잔뜩 갖다가. 뭐 돌을 뭐 한 자루 큰 자루인 줄 알았더니 몇 개 안 되네. 와, 차가 그냥 줄줄이 있어가지고 차를 어디다 세우지? 차 세울 때가 없는 거지. 여기다 기대기 가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지?